조선제 2대왕 정종. 이방원에 의해 형제들 때려 죽이는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정종은 이성계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정종은 허수아비. 사실은 동생 이방원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종은 2년 2개월간 격구나 사냥을 즐기며 편안한 재위기간을 보냈죠. 그런데 딱 한 번 정종과 이방원 사이가 야단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종의 아들로 인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종과 왕비 정한왕후 김씨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정종이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아내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둘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정한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불임이었던 그녀였기에 정종은 적자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하지만 그는 10명 정도 되는 후궁들과 함께 25명의 자녀를 보았습니다. 대단한 정력가. 그리고 여기서 정종 이방가의 수많은 여인들 중 가장 임팩트 있었던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왕이 되기 훨씬 전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는 두 번째 부인을 물색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풍습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찾은 여인은 유분이란 자의 셋째 딸 유씨였습니다.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예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도 참 파란만장한데 사실 그녀는 반복해라는 인물에게 시집을 한번 갔었습니다. 고려 시기 꽤나 잘 나가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1388년 남편 반복해가 이성계 일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감스럽게도 솔로가 된 유씨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이방과. 이방과는 그녀에게 빠져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돌연 이방과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이방과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조박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조박은 유씨를 데리고 궁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유씨 손을 붙잡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불로란 아이도 함께 데려왔죠. 정종은 불로를 보자마자 직감이 왔습니다. 아, 내 아들이다. 실제로 정종은 유씨를 후궁으로 책봉하여 가히 옹주로 삼았고 불로를 보자마자 원자로 삼았습니다. 원자는 곧 왕세자가 될 인물이라는 뜻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킬방원. 지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지 싶은 이방원에게 그의 신복 이숙번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벌인 일은 모두 공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고자 한 것인데 지금 원자라 일컫는 사람이 궁중에 들어와 있으니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공께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필부이니 머리를 깎고 도망할 수도 있지만은 공은 매우 귀중한 몸이어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방원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형제들 다 때려 죽이고 아버지까지 내치며 왕이 되고자 발악한 이방원인데 정종이 원자를 삼아버리면 죽서서 개주는 격이었죠. 결국 이방원 세력이 꼭지가 돌아 강력히 반발하자 화들짝 놀란 정종이 말했습니다. 불로는 내 아들이 아니다. 킬방원의 킬러 본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바로 내 아들 아니다를 시전해버린 정종. 그녀가 자기에게 시집 올 때 이미 반복해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둘러댔죠.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참으로 의심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어쩌면 아들 불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하튼 불로는 궁 밖으로 쫓겨나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금이 갈 뻔했던 이방원과 정종의 사이는 다행히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으며 정종은 상왕이 되어 물러났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불로가 온 동네방네에 나는 상왕의 아들이라를 외치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때도 정종은 절대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하였죠. 이에 신하들이 당장 불로를 잡아다 죽여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자 이방원은 불로를 공주로 유배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종의 맏아들이 될 뻔한 불로. 하지만 정종은 불로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고 불로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살다 생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